네, 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넘버원 채널 자칭 대공부대사 심뽕입니다. 오늘 여기 황금동이고요. 이제 성동초등학교고 집밥 같은 거 늘 그리우시잖아요. 그래서 반찬 13가지 정도 나오면서 된장, 고등어까지 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집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.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. 자, 오늘 온 곳은 여기입니다. 황금동에서 집밥 같은 밥, 반찬 좀 여러 개 해서 밥 먹고 싶을 때 오시면은 괜찮은 집이라서 소개해 드리려고 왔거든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뭐 이것까지 하면 열셋, 14개 정도 되네요. 그래서 가격이 이게 8,000원인데 현금하면 7,000원이에요, 현금하면. 그 다음에 밥은 이렇게 더 덜어주시거든요. 이렇게 무한리필로. 원하는 만큼 더 드실 수 있는 것도 장점이에요. 지금 한 3시쯤 됐거든요. 점심시간 피해서 오니까 조용하네. 손님 많을 때 오면 점심시간에 오면 자리 없어요. 그리고 1시 이후에 오면 1인분도 돼요, 1인분. 그래서 뭐 아주 특별한 그런 건 있다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요즘 뭐 짬뽕 한 그릇에도 7, 8천원 하니까 그런 거에 따지면 된장까지 해서 밥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죠. 고등어는 아주 바삭하게 구운 매매 구운 스타일. 고추 하나 딱 넣고 된장은 그냥 밥에 쓱쓱쓱 비벼먹기 좋은 스타일이야. 아, 여기다가 아예 반찬 다 넣고 이렇게 비벼도 되겠다. 이거 다 넣고. 예. 된장 좀 하나 더 있어요. 원래 그냥 더 줘요? 아, 양이 좀 너무 적다. 막 퍼물락하니. 좋네. 딱 된장 뜨고, 이거 무채. 이런 집이 바로 그런 거죠. 특별하지 않은데 특별한. 왜냐면 찾으면 없어요. 동네 어디든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집이 잘 없거든요. 그 다음에 저한테 뭐 그게 맛집이냐 막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. 형편없는 집도 많아요. 그러니까 그런 집을 가려낼 수 있는데 도움 드리는 것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자기 기준, 본인 기준에만 놓고 음식점을 보지 마시고 폭넓게 뭐 젊은 사람부터 연세 많으신 분까지 모든 분들이 보고 각자 판단하는 건 다르니까 자기 기준에 안 맞다고 제발 댓글로 화 좀 내고 성질 좀 내지 마세요. 제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. 그 다음에 여기 왜 땡구 식당이에요? 아, 몰라요? 그냥 지은 거예요? 아. 그 다음 또 어묵 나오네. 어묵 좋다. 어묵 맛있다. 내 스타일이야. 쫀득쫀득하면서 달달하면서 새로 끓여주신 된장. 기본 이 반찬들이 오래된 느낌이 전혀 없어요. 바로 한 느낌.
보통 반찬 많은 집 가보면 약간 좀 말라 있거나 좀 오래된 느낌들이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. 남은 거 여기 다 넣어. 여기다가 된장, 이 고추장도 필요 없어. 싹 해가지고. 다른 사람 뭐 필요 없어. 네. 고맙습니다. 자, 추가 너무. 이렇게 먹으면 제일 맛있을 걸. 이번 달에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지 싶다. 남김없이 싹 다 먹어버렸다.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 나오면 안 돼. 다 먹어야 돼. 깨끗하게. 반찬은 인심 좋게 보이려고 일부러 막 특별히 많이 담아주거나 그렇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. 필요하면 조금 더 달라고 말씀드리면 되니까 불필요한 음식 낭비도 없고.